2020년 12월 30일 월요일. 일단 오늘은 우리 엔하이픈이 데뷔를 한 날이다. 데뷔 쇼케이스와 데뷔 쇼를 했고, 그리고 오늘은 엔하이픈 가수 엔하이픈으로서 첫 음방도 이렇게 스케줄로 뛰고 왔다. 뭔가 오늘 이렇게 데뷔를 하고 뮤직비디오도 공개가 되고 음원 사이트에 우리 음원도 공개가 됐는데, 이제 진짜 데뷔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딱 음원도 공개가 되고 약간 그런 음악 방송에서 우리의 퍼포먼스를 이렇게 찍으니까 확실히 이제 데뷔를 했구나라는 게 느껴졌던 것 같다. 약간 원래 사실 어떤 감정인지 상상이 안 되는데, 막상 딱 데뷔 그 쇼케이스가 끝나고 6시가 딱 지나고 음원이 나오니까 뭔가 약간 울컥한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다. 여태까지 이런 이 꿈을 데뷔를 위해서만 계속 연습생 시절에 계속 달려왔었는데, 이렇게 막상 딱 데뷔를 하게 되니까 뭔가 데뷔조가 만들어졌을 때와는 또 다른 그런 감정이었던 것 같다. 확실히 뭔가 묘했다. 슬프진 않았는데 뭔가 울컥하거나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되게 오늘의 느낀 감정을 좀 생각해 보면, 약간 진짜 어떤 여태까지 어떻게 연습했는지 그런 게다 생각이 났던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도 뭔가 힘들거나 좀이 일에 대해 약간 뭔가 힘들거나 그러면 좀 오늘의 일을 좀 생각하면, 물론 비슷하게 힘들겠지만 그래도 목표의식이 확실히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냥 되게 신기한 것 같다, 데뷔라는 게. 약간 물론 엔하이픈이라는 팀 자체가 데뷔 전부터 이렇게 팬분들께 사랑도 받고 이런 케이스긴 하지만, 뭔가 데뷔를 하고 나니까 또 다른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활동하면서 진짜 하고 싶은 거는 크게 바라지 않고, 그냥 팀원들끼리 잘 지내는 거랑, 진짜 팬분들, 지금과 같이 팬분들께 사랑받고, 또 같이 소통하는 거, 그거랑, 진짜 무대 위에서 좀, 누가 봐도 좀, 와, 멋있다,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딱그 6시 이후로 계속 들었던 것 같아. 지금도 그래서 뭔가 약간 확실히 연습생 때랑 딱 엔하이픈 데뷔 준비 기간 때보다 좀더 뭔가 약간 열정이 확실히 생기는 느낌이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더 팀명 엔하이픈답게 성장하는 그런 엔하이픈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진짜 엄청 크게 들었다. 그래서 우리 팀원들과도 같이 쭉쭉쭉 끊임없이 성장하는 엔하이픈이 되고 싶고, 앞으로 팬분들과도 소통도 많이 하고 싶다. 지금까지 정원의 얘기 끝. 2020년 12월 30일. 내일은
자, 11월 30일. 내일은 12월. 이제 겨울 됐으니까 롱패딩 어제부터 입기 시작해서 이제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겠다. 아무튼 저번에 이게 끝.